걷고 나면 발목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놀래지 마세요. 내가 수술한다. 네. 10분이면 돼요. 레이저 수술. 아, 레이저. 빨리 점심 먹어야 돼. Привет, это Кёна. Для меня сегодня очень важный день. Я приехала в Усанбу больницу. Позавчера моя подружка позвонила, что у неё варикоз. И я тоже хотела проверить. Я очень часто хожу на каблуках, потому что я маленькая. Я слышала, если серьёзно, надо делать операцию, но мне это очень страшно. Я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у меня не будет. Тогда поехали. В Сане погода очень тёплая просто. Чётко написано варикоз. Я приехала в больницу, говорят, тут очень много русских пациентов тоже приезжают и хорошо лечат и проверяют варикоз. 김병준, 내가 쓰신 거였다요. Да, у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пациентов из России, поэтому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них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табличку. Ребята, вот говорят, что надо помыть ноги. Вот смотри, тут есть такая специальная штука, чтобы помыть ноги.보이고 네. 그죠? 약간 부어 있고 왼쪽에 반성의 혈관 같은 게 조금 보이긴 해요. 있어요? 예, 약간 보이고 피가 이리 잘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역류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검사해 볼게요. 네. 검사는 네. 초음파 검사라서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아, 네, 아, 다행이다. 저기 보면 저 까만 동그라미가 하나 화살표에 보이죠? 네. 저거 보여요. 저게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 피들이 잘 못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나오고. 제가 한번 요걸 소리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놀래지 마세요. 업데이트.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역류하는 게 지금 찍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심각해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자기가 불편하던 이유를 알게 되니까. 맞아요. 있으면 그거를 빨리 치료하면 완치가 되니까. 발목도 안 좋아요. 발목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또는 많이 걷고 나면 발목이 좀 아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이는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하지정맥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 치료 방법이 어떻게 돼요? 치료 방법은 레이저 수술. 아, 레이저. 라이저네. 예, 그다음에 UGFS 라고 초음파 보고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수술해도 바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면 바로 운동도 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오시면 수술하고 바로 쇼핑하러 가고 진짜요? 예, 여행도 다 다니다가 또 러시아 가시거나 이러면 국제 진료 센터를 통해서 상담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드리고 앞으로도 관리도 해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 걱정할 필요 없고 인종마다 또 발병하는 횟수가 다를까요? 러시아인이 더 잘 생길까요? 아니면 한국인이 더 잘 생길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러시아라든지 서양 쪽 이제 체격이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더 많이 생겨요. 비만일수록 그럼 더 심하실 수 키가 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무서운 게 합병증이거든요. 여기에 피부가 이렇게 괴사가 돼서 괴양되고 썩는 그런 병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하지정맥류가 네.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나쁘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예, 뜨겁게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러시아 사람들 막 이게 뭐죠? 사우나라나? 네네네, 바냐, 바냐 이거 뭐 이런 있어요. 뜨거운 물에 내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원래 요만해야 되는데 작아야 되는데 이게 열 때문에 팽창이 돼요. 그러면
이게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피가 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그냥 아픈가 보다 생각하시다가 네네. 나중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그래요. 있거든요. 러시아 분들은 되게 심각해서 오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꼭 말씀해 드려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젊을 때 일찍 그리고 다리가 젊을 때 일찍 바로 빨리 수술 그 시간은 얼마나 돼요? 수술은 얼마 안 걸려요. 요 왼쪽 다리 여기를 내가 수술한다. 네. 10분이면 돼요. 제가 10분이면 하는... 끝나요? 네. 리비아트 제시드미는 20분. 20분 안 걸려요. 전 또 네. 올게요, 쌤에게. 그 관리 잘하고 일단 관리 잘하고 가능하면 빨리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감사합니다. Пойдемте немного отдохнем и проведем вам консультацию. Я так и знала. Наша... Это золото это? Наша клиника аккредитована JCI. Э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аккредитац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А, это аккредита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 я Кореи. Знаю это, да. Очень да, вы сложно. Оба получи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Да, все спасибо. Верно. Кроме нас, эти две аккредит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имеют ни одной больницы. Тогда пойдемт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и получим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поводу методов лечения. Хотим дело. Так, какие сусуди? 아 이게 수술이라고요? 이거 수술이라고요? 내가 다쳤는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피부색이 추워서 그런 줄 알고 네, 피부색이 어두워졌는가 보다. 근데 이게 하지정맥이에요. 합병증 중에 하나고 이게 진행이 되면 궤양도 생기고 이게 또 진행이 되면 이거 그거 와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못 봐요. 네 이렇게 돼서 좋습니다. 계속 진행을 지내. Это наш опер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ейчас я покажу вам голову. Ого, смотрите, ребята. Сингёни. 스타킹을 신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오, 엄청. 네. 와, 에탄이 레카마 홈쇼핑 같아. 와. 딱 주고. 와, 디바이 그냥 가고 올게. 이렇게 발등부터 발목 종아리가 압박률이 다 다르거든요. 오, 네. 그래서 피를 이렇게 짜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낮에 활동하실 때는 스타킹을 신어주시면 저녁에 다리가 좀 덜 붓고 가볍고. Вот я сейчас одела колготки, чулки, да? Но честно, с чулки намного легче чувствую. И по 17 000 операций врачи делали. На сегодня все. Спасибо, что забронировали вам операцию. Да, так помогла и утешала. 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метро, а под землей есть большой рынок. Говорят, тут есть торговый центр большой, поэтому вы можете делать шопинг. Очень много продается разных. Как вы видите, очень рядом из больницы есть торговый центр большой. Сейчас мы приехали в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е кафе. Зайдемте вместе. Какая красота! Да, это да. Находится в центре Пусана, и рядом больницы очень много кофейни и где кушать, поэтому можете погуляться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А, привет! Как вы гуляете в Пусане? О, ну очень хорошо. Мы сейчас сидим в кафе и очень вкусный кофе. Ой, она позвонила мне и проверила, где я, что я и как мое состояние. И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звонимся. У нас будет время в январе, поэтому с Юном и с нашими друзьями. Спасибо. До встречи. До встречи в январе. Ням, пока.